기초부터 심화까지 필터에서 필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1강이고요. 우리가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법칙, 화학 반응식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학의 원어민 어느 정도 이제 언어 체계는 다 익혔는데 이제 나머지 남은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제가 목적은 사실 말 그대로 중학교 화학 인강이긴 하지만 뭔가 지금 앞으로 화학을 계속 할 친구들에게 있어서 중학교 내용을 다시 정확히 다지자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원래 책 본질 자체는 이제 화학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 화학 기호들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 외에도 기본적인 그런 과학적인 생각, 사고를 조금 키워주려고 주로 쓰는 얘기들을 이제 열과 관련된 거,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해서 열과 관련된 얘기들을 배웠을 텐데 그와 관련된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중학교 3학년 첫 내용이 중학교 3학년의 그 일단은 지금 마지막 내용이 기체 단원복칙 다음 열이라서 그 열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이제 1학년 2학년 배웠던 열 얘기들 좀 추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혹시 제가 앞 시간에 그런 거 썼었거든. 닫힌 개, 뭐 열린 개 이런 식으로 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과학에서 개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죠. 생태계, 뭐 지구계, 뭐였어요? 역학계. 뭐 이런 식으로 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우리가 화학에서 이런 개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이 반응 있죠? 이거 여기를 바로 이 반응이 일어나는 A와 B가 만나 C가 되는 이 친구들을 개라고 하고요. 이 친구 근방에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주위야. 심플하죠? 네, 주위. 주위, 주변, 그런 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것이 개고, 그곳의 주변 분들을 주위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 그냥 기본 개념으로 탑재 정도 해주시면 되고, 너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볼게요. 에너지. 여러분들 이제 힘하고 에너지를 되게 헷갈려하거든요. 이제 물리도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일단 화학이니까 에너지하고 힘을 되게 오용하는데 에너지 자체의 정의는 뭐냐고 하시냐면은 방금 몇 가지 영어 정도 얘기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사적적 정의는 돼요. 일을 할 수 능력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이걸 우리가 이러면 이제 와 너 힘이 넘친다 이러잖아. 사실은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해요. 힘은 그 정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는 영어로는 이제 에너지를 차용하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파워, 네, 그런 의미, 파워, 에너지 파워 이런 의미고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열정, 에너지가 넘치는 열정, 열정 넘친다, 에너지 넘친다 이러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에너지하고 열은 어느 정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럼 일이 뭐지? 이런 식으로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돼.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 내가 에너지가 넘쳐 그럼 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별로 활발하지 않나 지금? 네, 칼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좀 그래 나름 조신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는 활동성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친다,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고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화학을 하고 있잖아. 화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뭔가 그런 입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입자들이 열을 가진다. 입자들이 열을 가지게 되면은 활동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하고 에너지의 느낌은 유사하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이제 그래프 두 개를 그려놨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근데 칸이 조금 안 맞네. 아, 여기 지워야겠다. 자, 하시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할 내용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이라 하면은 자 발열이란 게 뭘까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 그러면은 열을 방출하고 열을 흡수하는 반응. 자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흡열 반응은 다시 이거 화학 반응식에서 있죠. 화학 반응식에서 암인물이 생성물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흡열 반응은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시니까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높을까요?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야.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니까 반응을 함에 따라서 열을 흡수해. 그럼 열을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생성물이 더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은 반응물과 반응물 중에 반응물과 에너지가 더 크고 발열 반응은 내가 반응을 함에 따라 열을 내뿜어. 그럼 내가 자 이런 거지. 반응하면서 내가 해서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 계속 이제 스팀을 막 이렇게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럼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열 화내다 하는 건 점점 지치겠지. 에너지가 점점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발열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커. 반대로 반응이 지남에 따라 생성되는 생성물이 에너지가 작아.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 자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에너지고요. 여기 시간이. 여기 에너지고요. 여기 시간이. 자 그러면은 발열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가 내려가시겠죠. 반응을 하면 할수록 열을 뿜어내니까 에너지가 점점 줄어. 열과 에너지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서 반응을 함에 따라서 열이 점점 내려가시고 흡열 반응은 내가 반응을 함에 따라서 열이 흡수되니까 점점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하니까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인데 생성물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 여기는 반응물이 열을 방출하시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만큼 발열 반응이니까 이만큼 열을 방출하고 있겠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거야. 에너지 방출, 열 방출.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시고 자 흡열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이만큼의 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열을 흡수하실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열을 어디서 받으니? 걔에서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반응하면서 열을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죠. 그러면 이 주위는 어떻게 될까? 주위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럼 반대로 얘는 반응이 일어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그럼 열을 어디서 받을까? 주변부에 있는 열을 흡수하시. 그러니까 얘는 열을 흡수하시니까 주위 온도가 하강할 수밖에 없다. 이 말 이해돼요? 오케이, 좋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나?
그거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할게 발열 반응과 폐열 반응 종류에 해당이 되겠는데 사실 이거는 자, 내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과서 예시라던가 뭐 학습지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사실 이것도 내가 지금 과학을 설명하거든요. 과학을 설명한 거야. 근데 정확히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판단하려면은 이제 그런 거 해야 될까? 열의 반응, 열의 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식이 있어요. 그런 걸 쓰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에서 그런 게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열 반응이 이런 게 있고 흡열 반응이 이런 게 있어 하고 막 외우게 시키는데 그래서 암기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최대한 암기를 줄여보고자 어느 정도 과학적 지식을 전달할 건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까볼게요. 일단은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은 이제 뭐 중화 반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손난로 흔들면은 철가루가 산소하고 만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열이 만들어진다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기체가 액체가 기체 이런 거 정도가 있겠고요. 흡열 반응은요 이건 진짜 너무 다양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럼 뭐 대충 이렇게 있다 하고 고체가 액체가 기체 이런 거 정도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이걸 뭘로 해결해야 돼? 이걸로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기본적인 에너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물질의 상태 이거 보세요. 내가 이런 거 뭐라 한다고 앞에서 말을 드렸는데 기억나나요? 앞에서 사실 얘기한 건데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이 완전 다시 얘기를 해 주는 거. 이거 뭐라고 써? 상태 변화라고 써. 그래서 상태 변화 정도는 외우지 말고 내가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상태 변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해볼게요. 액체가 액체. 액체가 액체. 이렇게 가시죠. 그럼 고체 같은 경우는 아주 입자들이 딱딱딱 붙어있고 되게 가만히 있으시죠. 가만히 있는 상태죠. 고체는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액체는 좀 흐르잖아. 조금 움직여. 기체는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활동성이 고체가 가장 작고 액체가 주는 건 기체가 제일 크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가시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 고체에서 액체가 되려면 고체는 너무 얌전해. 액체가 되려면 조금 좀 움직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가려면은 에너지를 흡수하셔야 돼. 반대로 기체는 너무 지금 요란해. 그래서 좀 진정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가려면은 기체가 액체보다 에너지가 크니까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열의 관점 생각은 고체가 달궈져, 얼음이 달궈져, 그럼 물이 되지. 그러니까 열 받으면 에너지 열을 받아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체에 그런 이루고 있는 입자 원자들이 열을 받아서 막 움직이게 되니까 가만히 있던 그런 것들이 깨지게 돼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더 열 받으면 그 액체 입자들도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기체가 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활동성과 관련이다. 입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냐면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고체는 굉장히 차가운 상태, 액체는 중간, 기체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이해하고 있어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발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시니까 주변은 차가워지죠.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게 예쁘죠. 뭐 우리 여름철에 우리 더우면 어떻게 돼요? 더우면 도로에다 물 뿌리잖아.
물뿐인데 그럼 물이 증발하면서 물이 증발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가시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 여기 온도가 조금 낮아지게 이런 효과가 있고 우리가 액체에서 고체로 에너지 방출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이걸로 있죠 이걸로 그 이누이트족이 이누이트족이 사는 이글루 있잖아 이글루예요 착한 사람한테 이글루를 보일 거야 자 그럼 이글루가 안에가 추우면 어떻게 물을 쫙 뿌려 그럼 더 꽝꽝꽝 먹어 그럼 추운데 물을 뿌려 더 추워요 선생님 이 아니고 우리 꽝꽝꽝 하면서 물이 고체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에가 조금 따뜻해집니다 삶의 지혜야 삶의 지혜 조상님들의 삶의 지혜 이렇게 녹아있어 한데 이 정도 하시고 우리가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왜 열이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고등학교 통합과 공유 과정에서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기억 정도 많이 좀 좋고 그래서 중화반응 조금 언급될 수 있고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하시면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이 다 정리가 돼요 근데 하여튼 내가 알려준 데 한계가 있어 왜냐면 내가 이걸 많이 알려줘봤자 여러분들 뭔가 괜히 너무 많아 이렇게 부담만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 공부가 효율적이지 않아 여기에서 핵심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왜 발열 반응인지, 왜 흡열 반응인지,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에너지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런 예시 이런 거 잔가지죠, 암기 내용. 잔가지들은 학교 내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되 그리고 그 예시들을 보면서 왜 이게 발열인지, 왜 흡열인지를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사고를 하시고 사고가 정확히 안 된다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그게 베스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 영상을 잠깐 끊고 이제 나머지 다른 중학교 과정 이런 열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남은 얘기를 해봅시다. 해줄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열팽창하고 그 다음에 D열 두 가지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럼 먼저 열팽창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열팽창이라고 말 그대로 열받으면 팽창을 하시고 열받으면 팽창을 하시는데 가령 우리가 혹시 그 도로를 이렇게 지나다니시잖아요. 특히 다리 같은 거 지나다니시면은 끝허리들 속에 이렇게 어서 이렇게 쎄 교량이 이렇게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요? 이거 뭐지? 왜요?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조각들을 붙이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목적은 아니야. 어떤 목적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겨울에 내가 이거 딱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어지게 만들어놨어. 근데 여름이 되면 겨울보다 뜨겁죠. 그러면 얘들이 팽창을 해버리니까 이야 하고 팽창하니까 다리가 힘을 이렇게 받으니까 으아 무너지게 되어있는 거야. 이런 걸 방지하고자. 왜냐면은 자 열팽창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이 물질들의 부피가 조금씩 달라지게 돼서 그러한 열팽창 차이, 그런 열의 팽창 정도의 차이를 이렇게 감안하고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내가 뜨거우면 이렇게 부풀어지니까 탁 들어가고 추우면 조금 오므라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목적이 그런 거고 그래서 열팽창은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열에 따라서 변하는데 자 한번 봐 열을 받으시면 깊이가 올라가시. 열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네. 부피가 올라가. 부피가 증가해. 근데 고체, 액체, 기체 다 그러는데 고체, 액체, 기체 다 그러는데 특히 기체가 왜냐면 기체 워낙 자유로운 상태셔서 특히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뭐 이제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그 같은 게 너무 뜨거워져서 잠깐 불이 확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방지하는 게 있는데 내가 쇠를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열팽창이 잘 되는 친구, 얘가 좀 열팽창 조금 덜 되는 친구. 그럼 얘가
온도를 받아. 많이 받으면 얘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얘가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얘가 그 금속 이런 센서가 탁 만났다. 그러면은 얘가 금속판이기 때문에, 금속판 두 개를 세운 거기 때문에,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죠. 전기가 삑 통해서 삑 하고 끊겨버려. 이런 식의 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열팽창의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과 부피는 비례한데, 이거를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부피라는 거는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이죠.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인데 열을 받아. 열을 받으면은 그 입자들의 활동성이 증가하시니까 돌아다니는 공간이 늘어나지.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특히 기체는 그런 딱 결합 딱 붙어있는 그냥 일정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와 하고 저 자유롭게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게 기체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체에서는 샤르레 법칙이라는 거죠. 샤르레 법칙. 내가 샤르레 법칙의 전제가 뭐냐면은, 자, 압력과 기체의 양 그리고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하고 부피하고 온도가 비례한다. 정비례다. 얘가 온도가 100일 때 기체 부피가 20이었어. 200일 때는 400, 150일 때는 300,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온도가 무슨 온도냐면은 절대 온도가 뭔가요, 선생님? 절대 온도로 가봅시다. 절대 온도는 켈빈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섭씨 온도 한번 해볼게요. 섭씨 온도가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냐면, 자, 물이 얼음이 되는 그 순간 0으로 잡아. 그럼 물이 수증기가 그 순간에 100으로 잡아. 0도씨, 100도씨 해가지고 여기를 몇으로 나눠요? 100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인데,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 게 물의 섭씨 온도예요. 근데 절대 온도는, 그러니까 얘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온도를 정의하시는데,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뭘로 정의하시냐? 분자 운동으로 정의를 했어. 그래서 내가 분자 운동을 아예 안 해. 그때가 0 켈빈이야. 그래서 이게 몇 도하고 같냐면은 마이너스 273도에 실제로 0.25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씨와 같다. 그래서 근데 뭐냐면은 얘가 간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1K는 마이너스 272도씨고 그러면 273K는 0도씨 이렇게 단위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간격과 절대 온도의 간격이 붙죠. 그래서 온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열과 온도, 섭씨 온도의 열과 분자 온도, 이게 비슷한 느낌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안 보이겠네. 에너지와, 이래서 이게 운동은 에너지로 생각하면, 그래서 열과 에너지가 유사한 관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 재밌고 신기하고 와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있고요. 샤를 법칙도 있으니까 추가로 R자국을 알려주면은 보일 법칙도 있어요. 보일 법칙은 뭐냐면은, 형 보이니까? 양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입니다. 기체 양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당연한 거야. 내가 주사기가 이렇게 있어. 주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의 기체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꾹 하고 눌러요. 그럼 압력이 세져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실린더가 이렇게 줄잖아. 그럼 기체가 원래 처음에는 부피가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압력을 받 그러니까 이만큼 됐죠. 부표 이렇게 줄었어. 그래서 이게 뭐야? 오일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알아두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면 너무 좋구요. 자, 마지막 비열까지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비열 한번 볼게요. 비열. 자, 비열의 정의부터 한번 잘 들어봐. 어려워, 어려워. 자,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자, 열량. 그래서 자,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 열량의 단위는 에너지. 열이니까 줄입니다. 줄. 에너지의 단위 줄을 쓰시고 여기는 1도씨니까 여기는 역시 단위가 도씨겠고 1g 질량이니까 그램 쓰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 비열은 물질 1g은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물질 1g은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해가지고 단위는 자, 단위 잘 보세요. 자,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에서 줄 퍼 그램 도씨야. 그램 도씨. 줄 퍼 그램 도씨. 1g을 1도씨 올리는데 몇 줄 필요한가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령 자. 이 시작 봐. 이것도 역시 제일 신기한 게 물, 맞죠? 물의 비열이 1줄 퍼 그램 도씨거든요. 그러면 자, 물이 1g 있어요. 그럼 이때 얘를 얘가 지금 물이 지금 10도인데 얘가 얘를 11도씩 올리고 싶어. 그럼 이때 몇 줄 필요한가? 자, 비열의 정의 1g에 1도씩 올리는데 1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1g 있고 1도씩 올리고 싶으니까 1줄 필요하시네. 자, 그러면은 1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리고 싶어. 그럼 이때 몇 줄 필요할까? 그러면은 1g을 1도씨 올릴 때 1줄 필요해. 근데 1g이 100도씨 있으니까 1g이 100도씨 아니 뭐야 1g 10도씨에서 100도씨 되니까 90도씨를 올리고 싶은 거니까 90줄이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단위로 이해해 주시겠고요. 그램 도씨 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물이 그러면은 100g 물 100g을 10도씨에서 20도씨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1g을 1도씨 올리는데 1줄이 필요해. 근데 100g을 10도씨 올리니까 100g을 10도씨 올려야 되니까 몇 줄이 필요해? 지금 곱하기 100 됐죠? 여기는 지금 온도가 10도 올라갔죠? 그래서 1000줄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비열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일 핵심은 1g을 1도씨 올리는데 몇 줄 필요하냐, 이게 비열을 정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비례적인 사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습이 잘 돼야 되는데 단위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비열로 잡고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다 다르게 돼요. 하여튼 이게 단대의 핵심이 뭐냐면 열과 에너지는 뭔가 유사한 개념이다. 그거를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단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열의 관점, 우리가 그리고 화학이니까 여러분 물질의 상태는 이런 열과 관련인데, 왜 그러냐면 물질의 상태는 입자의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입자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열이기 때문에 그런 열이 증가하면 물질의 그런 입자의 운동성이 증가를 하시니까 부피와 관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중학교 지금 되게 어려운 내용 알려줬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 맞고요. 효과가 저희 조금 올렸으니까 중학교 친구들, 내신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발열반, 흡열반 파트만 하셔도 돼요. 하여튼 어려웠을 텐데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고성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